내가 60세이지만 30년을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됐고요.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했거든요. 네, 저는 춘천에 살고 있고요. 이름은 김승구입니다. 또 젊었을 때는 우리 가족 병력이 있었어요. 위나 대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서 늘 소화불량에 10년 동안 활명수 정도 먹고 살았고요. 또 두통이 너무 심해서 늘 힘든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. 자연스럽게 뭔가를 찾아야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많이 실패를 했다가 누나를 통해서 유산화를 만났고 또 유산화를 10년 동안 복용하면서 나의 건강이 체질이 완전 변화됐다, 건강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지금 10년 전에 먹었던 그런 활명수는 먹지 않고 또 두통도 없어졌고 건강해지니까 정신적으로 제가 굉장히 건강해졌어요. 다이어트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 몸무게 한 97kg까지 나갔어요.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신발끈을 멜 수 없을 정도. 그래서 유산화의 다이어트를 만나게 됐고 그 다이어트를 통해서 12kg 정도 차이가 나긴 한데 지금도 85kg 선에 있지만 지금은 내 몸이 근육질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청년들과 뛸 수 있는 모습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. 운동 부분은 지금 챌린저에 나와 있는 것처럼 7,000보를 걷는 것을 자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훌라후프를 잘 돌리고 있고요. 그리고 자전거 하이킹 운동을 또 하고 있고요. 저는 많이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꽤 하고 있는 것 같네요. 그것이 내가 지금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길, 이런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챌린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했거든요. 여러분들은 꼭 할 수 있습니다.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건 헬스팩. 그 10년 전에 가장 문제점이 제가 뭐였냐면 피곤이었어요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12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. 헬스팩을 복용하고 6개월 후에 남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요. 내 안에 있는 기운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.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나니까 내게 지금과 같은 근육질의 모습의 60대 남성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. 보시다시피 저는 60입니다. 제 나이에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은 제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. 제 몸이 건강해지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됐어요. 특히 제 미래에 대한 모습. 지금도 내가 60세이지만 30년을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됐고요. 그래서 많은 꿈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. 청년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비상,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내가 만난 이 유산화를 또 그 청년들에게 전해주고 그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른 이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